안녕하세요. 공구의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품 리뷰를 해볼 예정인데요. 구독자 1500명을 맞이하여 제 약속드린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제품 리뷰는 바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드라이버인데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이 제품은 3.6V 충전 드릴이며 펜은 한 28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휴대폰 이제 5핀 충전도 가능합니다. 좌우회전 기능이 있어서 가정용으로는 아주 유용한 모델입니다.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장도 쉽게 되어 있어서 칼은 별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부성품 보시면 이제 본체가 있고요. 설명서, 이 작은 거에 설명서는 따로 필요 없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핀 충전기인데 충전 단자는 옆면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자사에서 나오는 드라이버를 포함해서 나오네요. 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충전 드릴에 있는 슬리브를 장착하였습니다. 이제 밀어주시고 장착하시면 이제 조립은 끝납니다. 쪽에는 이제 정회전 소음 역할을 하고요. 뒤에는 역회전 소음 역할을 합니다. 속도 조절 필터 없으며 지금 보시다시피 잠그는 RPM보다 푸는 RPM이 더 빠르네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베셀 드라이버보다 약간 좀 크고요. 무게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무겁네요. 네, 리페어맨입니다. 급하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편집 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IXO랑 지금 이벤트 상품인 드라이버랑 철판에 뚫는 비교 영상을 실험하다가 이 뒷부분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제가 소개 영상을 끝났는데요. 어차피 이벤트 목적으로 제가 소소하게 이제 준비한 거라서 하이브로 제품 3개와 ISO 핸드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구독자가 3000분이 넘는 날 그때 추첨을 하겠습니다. 저는 택배비는 현불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품 리뷰 똑바로 남길게요.